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국 관광 중단 조치가 취해지면서 지역 관광업계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.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. 이정희 기자입니다.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 부지 계약이 체결된 직후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됐던 중국 산동성, 운남성, 사천성 세 곳의 팸투어가 전격 취소됐습니다. 지난해 400명이 왔던 새마을운동 벤치마킹 상품도 중단됐고 1,000명 규모의 중국 기업 포상관광협의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. 중국 허난성과 14년째 이어져온 공무원 파견, 안위성과의 김교각 관광자원화 사업 등 지방정부 간 교류는 이미 모두 중단됐습니다. 시장 다변화, 인터넷망을 통한 홍보 유치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중국에서 발생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보완해 줄 것인가에 논의가 들어가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지방적 차원을 넘어선 거니까. 사드 보복 상황 악화에 통상 분야에도 후폭풍이 거세지지 않을까 지역 수출 기업의 불안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더 우려스러운 건 사드 배치 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해 전면적 제재 주장이 지난해 처음 나온 데 이어 최근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사드가 실제 배치되면 성주가 중국군의 타격 목표가 될 거라는 무력 도발 위협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도 경상북도와 지역의 여당 정치권은 여전히 사드 강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보복이 예견됐지만 그럴 일 없다던 정부는 중국 비난에만 열을 낼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. 피해는 불가피합니다. 단 얼마나 보완해 주느냐 하는 정도입니다. 무모한 사드 밀어붙이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